충남형 동네자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제2회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공주시가 2017년 사회복지날을 기념해 제11회 공주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주시가 민선 6기 주요 업무 점검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제5회 공주시 무령왕배 수상스키 마스터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공주시민대학에서 양소영 변호사를 모시고 교양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공주 소식을 전해드리는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공주 고마 컨벤션홀에서 제2회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도 내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상호 의견을 통해 충남형 동네자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공주시는 시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 충남도의 공모에 참여해 이번 행사를 공주시에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극단 당진의 주민자치 연극 공연을 시작으로 도내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안희정 지사와 함께하는 생생수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시군 주민자치 전시 홍보부스, 농특산물 판매, 다양한 주제 전시, 프린지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공주시가 2017년 사회복지날을 기념해 지난 18일 백제체육관에서 제11회 공주복지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사회복지통합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관내 50여 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2천여 명의 시민과 학생,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시 및 체험과 홍보 프로그램 등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행사인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과 사회복지 윤리 선언문을 낭독하고 2부 행사로는 건강상담과 장애체험, 가훈 써주기, 복지사업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공주시가 지난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 6기 주요 업무 점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공약사업과 역점사업 등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목표점을 재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민선 6기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보고회에는 236개 단위 사업에 대한 마무리 계획과 추진 과정상의 해결 과제에 대한 보고 및 질문, 토론을 통해 업무를 점검하고 마무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총 추진률은 86%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임기 후까지 이어지는 계속 사업도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5회 공주시 무령왕배 수상스키 마스터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금강신관공원 수상경기장에서 수상스키어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수상 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국에서 1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습니다. 경기 종목은 부위 통과 개수로 평가하는 슬라룸과 물 위에서 보트를 타고 다섯 가지 동작을 연기하는 웨이크보드로 경기 내내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다양한 기술을 뽐내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이끌었고 이날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남녀 각부 3등까지는 상금과 상장, 메달 등이 수여됐습니다. 공주시민대학에서 양소영 변호사를 모시고 교양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는 다수의 방송 출연과 대학 강의, 저술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변호사로 이번 강의에서는 황혼 부부 리스크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는 성인 자녀 지원과 은퇴 창업 실패로 인한 노년층의 빈곤율 증가와 노년층 치매 환자 급증, 황혼 이혼 급증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법률적으로 꼭 알아서 대비해야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는 강연을 펼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시정 알림 게시판입니다. 제63회 백제문화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제14회 고만나루 전국 향토연극제가 개최됩니다.
공주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2017 여성 취창업 채용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어서 취업 알림 게시판입니다. 웅진식품에서 음료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청송에서 단순 포장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뉴올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및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룡산 국립공원에서는 11월 5일까지 가을 성수기 특별 공원 관리 대체 기간으로 정하고 탐방객이 집중되는 고지대의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샛길 출입, 흡연과 취사, 입산 시간 등을 단속한다고 하니까요. 즐거운 산행을 위해선 이런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